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 뉴스타트도 안 해도, 병원에 안 가도, 여러분 몸에 상처 나면은 저절로 돼요. 저절로 낫고, 독감 걸려도 돼요. 저절로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절로 낫는다고 얘기하기는 좀, 좀 무식한 듯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까? 응? 우리 몸 속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다. 이 말들을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목회자로서도 자주 해보셨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아요. 그런데 그 말은 완전히 이단적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는 내재하는 그러한 어떤 힘이 있다. 어떤 힘이냐? 그 힘이 자연 치유력이라고 불리는 힘이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모든 사람의 속에는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습니다라고 말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신 바에 하면은 생명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안에 뭐요?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그리고 그것은 원래부터 내재하는 것이다. 영어로는 inherent power라고 그래. inherent power. 그에 대해서도 엘렌 화이트 얘기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재하는 힘으로 낳는다 라는 말은 신학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내 힘이 자연 치유력이 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내재하고 있는 나의 자연 치유력으로 내 병이 나았다. 신학적으로 뭐예요? 행함으로 말미암아죠. 그렇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뭐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신학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일단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내재하는 치유력이 있지 않느냐 이럴 때는 그 신학은 확 날아가 버린다. 그렇죠? 여러분이 교단에서 배우고 A학점 받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그것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powerless, 전혀 힘이 없다 이거죠. 왜? 나의 일상생활, 내 병을 고치는데 내가 배운 신학이 아무런 소용이 뭐예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치유력은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매 순간 주어지는 것이다. 무엇으로 온다? 어떤 형태로 온다? 조금 과학적으로? 지금 시험을 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배운 거를 제가 시험 치는 거예요, 지금. 예? 생명파로 온다, 파동으로 온다. 영파로 온다. 영파. 영파로 와서 내 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뇌파가 된다. 전기가 일어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영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망의 영이냐 생명의 영이냐에 따라서 파장이 생명파 곧 알파파 가 될 수도, 생명적 뇌파가 될 수도 있고, 나를 스트레스를 줘서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삐까닥거리게 하는 베타파, 사망적인 뇌파가 형성될 수 있다. 자,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가 이 세포막을 상당히 도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려놓고 그다음에 이 안이 세포핵입니다. 세포핵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세포핵. 세포핵 속에 이런 게 뭐예요, 이거? 네? 실. 실이 뭐예요? 유전자. 그렇죠? DNA 실입니다. 그렇죠? 유전자. DNA. 그래서 거의 DNA나 유전자는 거의 같은 말로 사용합니다. DNA in nucleus. 핵 속에 DNA라는. 지금 이 DNA, 이 유전자들은 다 꺼져 있어요? 켜져 있어요? 여러분 보시게 그냥 꺼져 있죠, 꺼져 있죠.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파동입니다. 전파예요. 파동이. 파동이 와서 드디어 요 유전자 요 부분을 켰어요. 그렇죠? 켰어요. 왜 요 유전자만 켰을까? 이 파동은. 주파수. 각 파동은 그 고유의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유전자도 그 고유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각 유전자 2만 4천 가지나 되는 유전자들이 있지만은 각 유전자들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뭐도 달라요. 주파수도 다르죠. 그래서 이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다 그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파도 있죠. 왜냐하면은 사람에게 영파가 와서 영파가 와서 이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까? 흐르게 되는데 어떤 주파수의 전류가 흐르냐에 따라서 내 몸으로부터 나가는 생체 전자파가 있습니다. 그 생체 전자파의 주파수가 각각 달라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는 전혀 과학적으로는 생체 주파수니 뭔지 모르잖아요. 모르지만은 우리가 만났을 때 뭔가 만났을 때, 이 사람 기분 나빠. 뭔가 엔돌핀 유전자가 뭐 꺼져버리잖아요. 그렇죠? 야, 이 사람 참 기분 좋은 사람이다. 말도 안 나눴는데. 그런 걸 우리가 각 사람의 뭐라 불러요? 분위기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 분위 뭐예요? 기. 그게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마다 이런 것이 나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거를 옛날 그 힌두교에서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오라라고 그러죠. 오라. 그 힌두교를 보면요, 굉장합니다. 전 이야 존경스러워. 얼마나 인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는지요. 예. 와, 정말 그 힌두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 다행이지. 예. 그 과학성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어떤 저는 지금 주파수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힌두교에서는 이런 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육적인 오라. 그다음에 조금 영적인 거 뭐 상당히 좋은 깊은 영적인 그래서 쭉 해서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야, 그 사람 끼가 있더라. 혹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박사님 악수 한번 합시다. 왜 그러세요? 기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뭔가 기라는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왜 저
아, 산에 가면은 사람들이 뭐 나무에 대놓고 어떻게 해요? 소나무 큰 나무한테 가서 이렇게 부딪히고 부비고 뭐 등을 이렇게 하고 그 왜 그러냐 그러면 기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못생긴 나무한테는 절대 안 그러거든요. 그 나무가 나에게 길을 준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 아주 멋있게 생긴 나무에게만 가서 그러죠. 그러니까 나무가 길을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나무의 진선미,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느낄 때 우리는 힘을 느끼는 거죠. 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간, 와! 하는 순간, 예. 저는 아직 장가계 원가계를 안 가봐가지고 이게 영 꿀리는데 우리 동선에는 갔다 왔어요.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몇 번이라도 가겠대요. 거기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만 할 때마다 와 하는데 엔돌핀 유전자가 팍팍 켜지는 거. 그렇죠. 그것은 하나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의 일종의 영적 에너지죠. 그러니까 시공을 뭐예요? 초월해서. 그러니까 2년 전에 갔다 왔지만은 그 2년 전에 감동이 되살아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장각의 원각의 그 아름다움, 그 파와 그 기가 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굉장히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다 이 말이죠. 에너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약한 에너지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려. 공간이 너무 크면은 뻗어 나가지도 못해. 그 빛과 꽃 같죠. 약한 빛은 뭐 얼마나 밝힐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뭐예요? 무한대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빛은 빛이에요 다. 그래서 이 고유 파장이 와서 이 고유한 파장을 가진 그래서 이 세포는 지금 T 세포입니다. 피 속에 있는 T 세포, 즉 암 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T 세포고 여기 방금 이 같은 주파수의 파장을 전파를 받아서 켜진 요 유전자가 바로 자연 항암제, 암 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가 지금 켜진 겁니다. 아시겠죠? 켜지면은 그럼 이 전파는 어디서 왔느냐? 자. 이 전파가 어디서 오냐 하면은 가면은 세포막이죠. 이제 세포 표면에 이 T 세포의 표면에 이런 안테나가 쫙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테나가 무선 안테나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안테나는 막 좀 유식한 말로는 수용체라고 그럽니다. 수용체. 영어로는 receptor라고 하죠. 수용체. 받아들인다라는 말이죠. receptor. 그럼 이런 물질을 받아들였습니다. 요건 물질이고 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아까 배운 말 한번 써먹어 보세요. 무슨 파? 고유파. 이 물질의 이런 빨간색 물질의 고유한 파장, 고유파. 그래서 이 안테나는, 이 수용체는 물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파동을 받아, 파장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물질과 물질의 관계는 물질과 물질의 관계가 아니라 파동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화학 물질은 파동의 관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원자 핵 주위로 돌고 있는 전자의 전자의 수에 따라서 그 파동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소라는 원자, 수소라는 원자 두 개가 다 왔을 때 딱 보니까 가서 딱 붙으면 아주 안정되겠어. 서로서로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 뭐요 받기도 하면서 그래서 그게 물이 딱 되는 거예요. 물이 되면 아주 안정된 그러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소가 다른 물질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파동으로 에너지로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이라는 에너지로서 결합하면 부부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자 이것은 뭐냐? 이 물질들은 뭐냐 하면은 엔돌핀이라는 물질이다. 엔돌핀은 어디서 생산이 됐느냐? 엔돌핀은 어디서 생산됐냐? 이 뇌에서 생산이 됐다. 자, 여기서 뇌에서 생산돼서 쫙 엔돌핀이 피 속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엔돌핀이 피 속에 있는 T세포에게 이 엔돌핀이 가진 고유 파장을 전달하는 겁니다. 아시겠어? 자, 그러면 이 뇌는 어떻게 이 엔돌핀을 생산했느냐? 이 뇌 주인이 장가계를 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 보고 와 하는 순간 그 결국 장가계는 장가계 파가 있는 것 같아요. 복숭아는 뭐요? 복숭아 향기가 있고. 예, 예, 금강산은 금강산 파가 있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것은 장가계라는 바위 덩어리 산들이 파동을 보낸다는 뜻은 아니라, 아, 그 장가계라는 자연의 수려한 작품을 창조하신 분의 마음이야. 아시겠어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창조주의 마음이 에너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어떻게 해서요? 그 코에 생기를 뭐요? 불어넣으시니라고 할 때 불어넣었다면 생기는 어디로 나온 겁니까? 입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입으로 나왔다면 그게 뭐예요? 그것은 호흡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입으로 나온 것은 주로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은 그분의 뭐예요?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생명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죠. 그 사랑 속에 진선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누가 나에게 선을 행했다. 내가 정말 사심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했다 할 때 우리 기뻐지거든요. 그렇죠? 혹은 내가 진리를 깨우쳤다. 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가계라는 데를 만들어 놓으시고, 야 거기 가면은 어떤 굉장한 영파를 장가계 고유의 영파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 이 말입니다. 자, 자 여기 이제 요스미트 폭포입니다. 아시겠어요? 굉장한 폭포죠, 여러분. 밑에 여기 관광버스 지붕이 보여요 여기. 예, 여기. 아시겠어요? 근데 폭포는 이래요.
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런 광경을 보기는 좀 힘듭니다. 요거는 5월 말이나 6월 초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제 4월 달까지 눈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눈이 녹아서 5월 중순부터 이렇게 물이 꽉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6월 초, 7월 달에 가면 거의 조금밖에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6월 초쯤 되는 거죠. 굉장하죠. 예. 네. 근데 우리 친구를 술친구 고등학교 때 술친구를 데리고 갔더니 빨리 가재요. 그 좋지 않냐 그랬더니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것 같고 뭐 그렇게 흥분하네요. 자, 여러분 그 말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 거를 영어로 fact라고 그러죠. Fact, fact. It's fact, but not fact이지만 뭐는 아니다. Truth는 아니다. 진실은 아니다. 그래서 이 사실과 진실은 같은 곳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진실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사실이 보이는 사실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예. 그러면 사실만 보는 거하고 진실만 보는 거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진실을 보는 사람은 뭘 보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 먹어. 그래서 뭐가 켜져? 유전자 켜져. 그러니까 진실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을 보는 사람, 사실만 보는 사람과 진실을 보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아마 강의 들으신 대로, 들은 대로 하면 여러분 쉽게 대답하실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사실만 보면 유전자가 켜졌어요, 안 켜졌어요? 안 켜졌어요.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진실과 사실의 차이. 자, 하나님은 요세미테 고유파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이 가서 봤을 때, 아, 상구는 이 상구는 와 하면서 뭘 본 겁니까? 진실을 본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야, 다 봤으면 빨리 가자. 그 뭐 저 절벽에서 물 떨어지는 거 뭘 그래 대단하다고 그래. 사실이거든요. 자기로서는 전혀 틀린 게 아니야. 저도 거기에 그걸 부인할 수 없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이 부인할 수 없는 같은 사실을 두고 진실을 봤느냐 보지 않았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파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차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에 이게 별로 이 영파를 못 받겠습니까? 예. 그 당시 이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제가 여기 데리고 간 이유는 이 친구가 사실 라스베가스로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친구가 이혼을 하겠대. 예. 마누라가 다른 남자와 바람 피워서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예. 자 여기 와서 보니까 영파가 들어오지를 뭐요? 않아. 왜? 왜? 여기 영파 이 기가 막힌 거죠. 왜? 기가 막혀서 막힌 거죠. 왜 기가 막혔어요? 마누라가 바람을 폈으니 마누라에 대한 뭐요?
증오심이라는 강력한 사단으로부터 출발한 사망파가 그 이 사람의 세포를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파의 지배하에 있으면은 생명, 이 강력한 생명파가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이것이 신학의 과학적인 진상입니다. 네. scientific, 그러니까 electromagnetic reality of religion, of theology. 지금 현재는 이 신학은 신학으로서 자꾸 끝날라 그래. 그 가장 신학의 근본적인 foundation이 되는 어떤 과학적 메커니즘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뭐가 되어버리는 거죠? 철학이 되어버리는 거죠. 과학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theobiology가 돼야 됩니다. theophysics. 그러니까 신학적 물리학을 연구해야 되고, 그건 엘렌 화이트의 사상이죠. 아무리 우수한 과학자라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그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죠. 그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우수한 디올로전이라도 과학이 없으면,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시급합니다. 시급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도 알고 보면 다 우리 몸 안에 일단 들어오면은 이것은 과학적인 현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름다움의 파가 와도 엔돌핀 유전자가 이 영파를 받아서 엔돌핀을 생산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어떤 때 가면은, 어떤 때 여기 가면은 엔돌핀 제일 많이 나와요? 신혼여행! 예. 서로 사랑할 때. 예. 그래서 같이 보면 막 이건 엔돌핀이 막, 예, 수백 배가 튀어나오는 거죠. 예. 제가 그 옛날에요. 제가 1982년에 애 엄마가 이제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위마로 가기로 하고, 그러니까 위마에서 그런 생활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서 애 엄마가 이제 나는 포기한다, 나는 떠난다, 그러고 이제 한국으로 나와버렸어요. 한국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살았어. 이제 그니 얼마나 열받아요. 아셨어요? 그래서 열받고 막 미워하고 있으면 성경 말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주파수가 안 맞아. 성경 말씀은 생명파고 증오심은 뭐예요? 사망파인데, 예, 이게 어떻게 공존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성경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성경 공부가 안 깨달아지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와서 설교를 해라. 안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나님. 미워하지 않도록 당신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이 사망의 증오파가 약화되도록 해 주십시오. 네. 이럴 수밖에 없죠. 이제 그때 이제 혼자 살면서 캐나다에 갔습니다. 캐나다의 그 알버타 주 그
이제 장막부흥회 강사로 초청이 돼가지고 갔는데, 그 알버타 주에 뭐가 있냐면은 카나디안 로키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는 여러분 꼭 한 번은 가보셔야 될 거예요. 저는 예루살렘 뭐 또 성지지만은 이 세상에 성지가 있다면 거기다 이렇게요. 막 그 대단합니다. 모르겠어요. 장가계는 거기에 비하면 규모가 작은 것 같아요. 거기는 뭐 굉장하거든요. 그 넓은 일대. 그런데 거기서 이제 또 참 아름다운 곳이 그 레이크 루이즈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레이크 루이즈는 가서 보는 거하고 사진 보는 거하고는 뭐 장가계도 그렇잖아요. 가서 본 거하고 사진 장가계 사진 보는 거 이게 뭐 완전히 다르잖아요. 거기를 이제 교인들하고 같이 갔는데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것이 막 절실히 밀려오는 거죠. 너무너무 혼자 보기에는 뭐예요? 다 캐나다 사람들이니까 내만 한국 사람이니까 와, 막 그게 막 아파오는 거야. 막. 예. 참 아름다운 에너지는 굉장한데 우리가 서로 쳐다보면서 같이 저기 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저 특히 남자들은 호레비가 되면 빨리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건 통계적으로 확실한 사실입니다. 통계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자연에도 하나님이 이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요새 밑에 만드신 마음과 캐나다 레이크 루이즈 만드신 마음과 장가계 만드신 마음과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술가가 작품을 창조할 때 다 다른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고도 그 화가의 그 작품을 만들 때의 그 뭐예요? 마음의 주파수를 보는 거지 그냥 그림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림은 뭐 그 산이나 그 산이나 뭐 산은 산이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야, 이 화가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참 재밌는 거예요. 11조 그러면 별로 주파수가 좋지 않거든요. 대충. 그런데 우리 저 동서가 전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 11조. 아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다 하나님 건데 90%는 내 가지고 10%만 달라고 그러니. 그러잖아요. 그걸 거꾸로 그렇게 말하는 기성교인들 별로 못 봤으죠. 그러니까 어떤 영감을 받은 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야, 이거 성령께서 막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요세미트를 보는 순간 그 하나님의 고유파, 요세미트파, 장가계파가 뇌에 입력이 되면은 그것이 전파로 바뀌면은 그 파장에 맞는 물질을 생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엔돌핀 유전자와 파장이 맞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기뻐지는 거죠. 와, 오늘 참여기 잘 왔다. 그렇죠. 그래서 엔돌핀이 생산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장각의 파가 지금 이 엔돌핀 파와 같은 파가 돼서 이 엔돌핀이 장각의 파를 어떻게 해요? 그 영파를 전파로 만들어 가지고 T인파 T세포에 가지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T세포는 그 파장을 받을 안테나가 준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동을 받으면은 이 안테나가, 여기는 꺼진 안테나죠, 그렇죠? 이 안테나가 켜집니다. 켜지면서 이 미약하던 전파가 어떻게 해요? Amplified. 증폭, 그렇죠?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증폭파가 쭉 가면서 결국은 이 주파수에 맞는 유전자를 찾아서 유전자가 쫙 켜진다. 켜지면 어떻게 되나? 이 유전자에서 쫙 따라가 봅시다. 쫙 따라가면, 아, 이 물질을 생산해내. 이것이 바로, 아, 암세포를 죽이는, 뭐예요? 물질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순수 과학입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도 영적인 인풋, 그렇죠? 영적인 어떤 영향력이 결국 어디가요? 생리학적으로 생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 건강관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신학이다. 그러니까 영이 영, 영은 영의 세계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와 몸의 세계를 연결해 주는 것이 곧 유전자다. 그렇죠? 유전자에 들어오면은 뇌에서 드디어 그래서 뇌는 결국 유전자의 영향을 미쳐서 영이 우리의 세포를 지배하게 돼 있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십니까? 네. 예. 아, 예, 그거는 뭐 그렇게 그저 음이온이 이제 이 공기 오염이 많은 곳에는 양이온이 많고 그거는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공기 입자, 산소, 질소 입자들이 어떻게 정기적으로 차지가 되어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와이프인이 말씀하시는 참 저는 이렇게 이런 안목으로 예내신을 읽으면은요. 도대체가 다른 신학책에서는 읽을 수 없는 놀라운 얘기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무엇이 치료하는가를 우리는 자꾸 묻는다. 사실은 뭔데? 누가 치유하는가? 이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영파로 유전자를 치유하시는데 우린 자꾸 뭘 먹으면 낫느냐 이러한 상황에 있다. 자, 이런 말을 이제 읽으면은 일반 신학자들은 아주 참 저게 무슨 신학적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승천하기에 알맞게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은 저희 자신을 알아야 한다. 자신을 알아야 돼. 조금 번역이 좀 그런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육체적인 구조에 관하여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영적인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유전자도 좀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시편 기자와 더불어 내가 주의 앞에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나를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 즉 내 몸에 대한 내 몸의 창조에 대한 경의를 정말 놀라움을 깨닫고 하나님께 창조주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다.
천연계 법칙을 분명히 이해해서 그 법칙을 순종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자 천연계 법칙, 자연의 법칙, 예, 그걸 분명히 해야 하자. 그래서 제가 하는 가장 제 강의에서 이번 강의에서 가장 분명히 하는 자연 법칙이 뭐예요? 모든 물체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작용해야 된다? 에너지. 이거를 분명히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저절로 저절로 이런 말이 없어진다. 그래야만 자연 치유력이니 뭐 이런 이 모든 에너지는 외부에서 공급되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법칙이죠. 자연계 법칙을 순종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키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병행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methylation, demethylation은 이것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methyl기를 어떻게 해요? 가장 정확한 곳으로 이동시켜서 methylation, demethylation을 시키고 계시다. 하는 것을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과 병행하는 왜 그래요? 왜 셋째 천사의 기별과 왜 병행해요? 아까 시험 문제 제가 드린 거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의 기별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methylation, demethylation이 이 나의 생사를 결정하는 건데 그것은 100%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서 살아간다. 그 셋째 천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신학자들이 이거 깨닫겠습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몸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유기적으로 깨달은 사람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불멸설적으로 이원론적인 사고 속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이 부인의 선지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분은 기존 신학과 차원이 뭐예요? 차원이 확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완전히 생명 차원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거죠. 그러나 기존 신학은 어느 차원이에요? 학문 차원이죠. 그러니까 와이 부인은 진실 차원의 신학이고 기존 신학은 뭐예요? 아카데믹 신학은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실 배우잖아요. 어떤 뭐 이론으로부터 여러분 눈물이 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감동하고. 그래서 이러한 자연 법칙과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연결해서 생각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뭐예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카데믹 디얼로지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뭐 시시하게 짝이 없는 얘기죠. 뭐 무슨 가치가 있어요 이 얘기가. 네. 자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법칙은 물론이요 육체의 법칙도 세우신 분이다. 자 그다음 보세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법칙과 영적인 법칙과 육체의 법칙, 생물학적인 법칙이 같은 분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두 법칙은 다른 법칙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같은 법칙 보세요. 그분의 법칙은 사람에게 주신 모든 신경과 모든 근육과 모든 기관에 그분의 손으로 친히 어떻게 해요? 친히 기록되었다.
이 선지자들은 자꾸 기록하신다 그래요. 어디에 그 기록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예레미야, 에스겔, 예, 마음판에 사도 바울, 예, 육의 신비에 기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무 과학자도 유전자에 대한 지식이 없었죠. 그렇죠? 유전자를 배울 길이 없죠.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영감은 그 성령은 뭘 만드신 분이에요? 유전자를 만드신 분이야. 그러니 자꾸 기록했다라는, 왜? 그건 유전자는 하나님의 기록이니까. DNA는 글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세포 안에 하나님의 마음판에 예, 기록하셨다는 것을 자꾸 가르쳐주는 거야. 영어로, 성령으로. 전혀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이런 소리를 한다고 선지자들은. 예, 왜? 무슨 영을 받아서 그래요? 이게 진리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영은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반드시 과학적으로도 맞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저는 그 의사로서 제가 82년에 침례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뭐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아직도 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아주 강조해서 배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 몸에 재생이 안 되는 세포가 네 종류가 있다. 콩팥세포, 심근세포, 심장근육세포, 그 다음에 연골, 그 다음에 뇌세포. 그런데 이 네 가지 세포 중에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재생 안 되는 세포는 무슨 세포다? 뇌세포다. 이렇게 배웠어요. 뇌세포는 아니다. 절대로. 저도 그거 믿고 환자들한테 맨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다가 제가 침례를 딱 받았어. 침례 딱 받으면 무슨 생각이 나게? 내가 이때까지 의과대에서 배운 것에 반대되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기 시작해. 침례 받기 전에 그런 생각 전혀 안 났어. 침례를 받고 나니 뇌세포도 재생하지 않을까? 왜? 뇌세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만약 뇌세포가 절대 재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부활할 때 재생할 수 있는 것만 다 재생해서 부활하다 보면 재생할 수 없는 뇌세포는 재생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한 사람들은 전부 골빈 사람들이 아닐까. 아,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저는 딱 선언했습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이 들을 때 미친놈이죠. 의사로서 미친놈이지. 뇌세포도 재생할 것이다. 우리가 모를 뿐이다. 얼마 안 있으면은 몇 년 후면은 틀림없이 과학자들이 뇌세포도 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밝혀졌습니다. 뇌세포 재생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언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왜? 예언은 뭐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성령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예. 뇌세포가 재생된다. 왜? 이거는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할 순간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와이프인의 그 마지막 때 사건 뭐 예언하신 걸 보면은요, 그분에게는 이것은 뭐요? 확실한 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딱 돼 있어. 근데 뭐 지금 리서치 해보면, 인터넷 들어서 리서치 해보면은 뭐 너무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 학문적 선지자가 아닙니다. 무선적 선지자예요. 영감적 선지자죠. 예.
우리는 자꾸 영감적인 선지성을 학문적으로 분석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미국만 가도 목회자들 중에 YPN의 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의 글을 믿는 이상구도 같이 바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좀 열받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야 어떻게 이런 말을 그때 할 수 있었냐. 친히 어떻게 했다? 기록되었다. 너희 마음판에 나의 율법을 기록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뭐예요? 내 백성이 되리라. 유전자에 기록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것이 된다. 기록. 하나님이 나를 내 세포 속에 유전자를 프로그램 기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죠. 예. 신경세포죠. 신경이라는 것은 신경세포가 신경이에요. 그래서 신경세포는 길어. 세포 모양이 길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신경세포가 연결이 돼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가요. 척추를 통해서 쫙 이렇게 신경세포 한 몇 개가 연결이 돼서 발끝까지 가죠.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의 신체 법칙을 범하는 것은 참으로 십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은 죄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 가치 있는 말입니까? 전혀 웃기는 말, 신학적으로는 웃기는 말이죠. 자, 이런 컨텍스트에서 육식을 하는 목회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식은 몸에 나쁜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이 몸에 나쁜 것을 넣는다는 것이 무슨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과 주파수가 맞아요? 달려요? 주파수가 전혀 다른 거야. 하나는 사망파 쪽이고 하나는 뭐예요? 생명파 쪽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파가 들어와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구원을 유지하고 나갑니까? 넘어지죠. 유혹으로 다시 넘어지고 말죠. 그리고 성령의 불도 꺼져버리지고 말죠. 앞에 인용문. 예? 앞에 조금 전에 요 앞에 인용문. 예. 그 말을 와이프님이 기록하신 그 친이 기록되었다. 저 표현이 비유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표현이라면은 그 당시엔 알지 못한 얘기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와이프인은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와이프인 본인께서 성경을 읽고 그거를 순수하게 그대로 믿은 거죠.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은 유전자를 모르면 비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과학은 저 다 모르는 사실. 모르는 사실이죠. 모르는 사실. 예레미야도 몰랐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1절. 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에서 자꾸 비유라 그러고 넘어가는 거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에큐메니컬 운동은 전부 비유 아닙니까? 전부 창세기 우화죠 뭐. 지금 저런 부분을
우리 교단의 과학자들이랄지 저렇게 그 사실을 기술로 사실을 기술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아, 여러분. 엄청난 거라. 예, 여러분. 슬픈 사실은 제가 이 교단에 침례를 받고 들어와서 의사 선생님들, 교인 의사 선생님들을 만날 때도 뇌 세포는 절대 재생 안 한다. 그래서 저 하하, 이 신앙이란 것이 실질 현실화돼 있지 않구나 이 사람들 생활에. 네. 종교는 종교, 자기 직업으로서의 의학은 의학으로 양립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이러니까 파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예. 안약을 사서 발라야죠. 눈을 떠야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몸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능력이 없다 이제 파워가 나오지 않는 거죠. 예. 아이고 저 그럼 보여드리죠. 신학자들이 과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과학이 진짜 신학이니까요. 과학을 알고 신학을 깊이 들어가야지. 예. 자, 그럼 우리 한글부터 먼저 봅시다. 자, 상식이 뒤집혔다. 뉴런도 정식한. 뉴런이 뇌세포입니다. 정식한다. 자, 해보세요. 이게 뉴턴 잡지입니다. 뉴턴 아시죠? 과학 잡지 뉴턴. 저는 신학 공부를 주로 과학 잡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대뇌는 약 천억 개의 뉴런이 있지만 하루 약 10만 이상이나 되는 뉴런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뉴런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으므로 일생 동안 줄어들기만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이었다. 그러나 88년 이 상식은 뒤집혔다.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라는 영역에서 뉴런이 새로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뉴런 자신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지만 뉴런으로 분화하기 전에 신경줄기세포가 존재해 이것이 새로운 뉴런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것은 어디서 출처가 어디냐 하면은 Scientific America 아주 권위 있는 과학 잡지입니다. 아, 1999년 아, 보시면 New Nerve Cells for the Adult Brain 성인의 뇌에서도 새 뇌세포가 생겨나고 있다. 여기 읽어보세요. 여기 이제 Introduction이 Contrary to Dogma 무슨 말이에요? 도그마 주장입니다. 주장. 지금까지의 의학적 주장과는 컨트러리하게 반대로 the human brain 인간의 뇌는 does produce 생산한다. 뭘 생산해요? New nerve cells 언제? 아기 때도 아니고 언제도? 어른이 되어서도 생산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대뇌 피질에 뇌세포들이 쫙 있죠. 이 빨간 뇌세포들 특징이 이렇게 뇌세포는 꼬리가 길다 그랬잖아요. 신경세포들은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뭐예요? 여기 스템셀이죠, 그렇죠? 이 스템셀이라는 것은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그 신학적 이 줄기세포가 상당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줄기세포가 이 복제 인간 복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건강신학적인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단계 성숙을 해서 이렇게 성숙이 되고 그 다음에 2단계 성숙을 해서 이런 미성숙 뇌세포가 됩니다. 아직도 꼬리가 발달해 있지 않았죠?
그래서 3단계 성숙해서 완전히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난다. 여러분, 그 뇌세포가 재생하지 않으면 중풍우 환자가 살아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응. 예를 들어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봐라. 그때 중풍 환자가 왔다 갔다 해. 거짓말이지 뭐. 과학적으로 거짓말이고 종교적인 기적이다. 이게 영혼 불멸설적 사고다 이 말입니다. 이원론적 사고다. 그 사고가 편만해 있다 이거죠. 그 영혼 불멸설적 이원론적 사고가 신학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그런데 와이프 부인이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자 이거지. 아니다 이거야. 그 영적 육체적 이것의 partition, 그 division 분리가 아니다 없다 이거죠. 그것이 재림 신학의 근간입니다. 재림 신학이 그냥 뭐 안식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그 영적 육적 그 이원론적 그 분리를 헐고 그래야만 드디어 무너진 성벽이 어떻게 해요? 이 무너진 몸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까지 사단이 준비해 놓은 영혼 불멸설적인 이원론 종교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마음만 착하게 만들고 몸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부 영지주의적 개념의 개념을 따라가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재림신학만은 영지주의적 그러한 사고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자는 거죠. 예. 치매 같은 경우는 그도 내 세포가 죽어서 되는 겁니다. 죽어서 그런 겁니다. 그도 어떻게 재생이 되면 뇌 세포는 재생이 되면 나올 수가 있죠. 치매가 보통 회복이 불가능한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다 통계적 개념입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배제되어 있는 개념. 치매 환자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는요,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해도 간음죄라는 것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서 살다가 특히 남자들이 우리 한국적 사고로 너무 억울하죠. 왜? 마누라가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더니 이혼하자 그래. 그럼 한국서는 그냥 쫓아내버리면 돼. 그런데 미국서는 재산 50% 딱 나눠서 갑니다.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어. 다른 남자와 같이 도망가도. 그거 당하는 남편은 얼마나 한국 남편은.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럼 그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전통적으로. 근데 한국 남자들은 마누라 뺏겨, 돈 뺏겨. 이거 뭐 죽을 지경이죠.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이건 여자가 바람이 나면 남자들은 죽으라고 벌은 거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여자 따라가면 양육비 줘야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여자는 결혼을 안 해. 동거 생활을 해. 그럼 동거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계속 양육비 줘야 돼. 여자가 결혼을 하면, 그리고 이제 또 위자료도 줘야 되고. 여자가 결혼하면 이제 위자료는 끝입니다. 저도 그걸 꼭 같이 당했어요. 이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분노와. 그런데 위자료를 매월 예를 들어서 뭐 2,000불씩 줘야 된다. 그런데 그 여자가 새로운 남편을 만나면은 그때는 위자료 안 줘도 돼. 아이, 저 좀 빨리 결혼했으면 지보다 안 하는 거야. 그냥 자꾸 같이 살기만 하는 거야.
위자료 안 주면 또 이거 잡혀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참, 남자는 참 억울한 사회요. 그래서 이 어떤 의사가 막 우울증이 오고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막. 자, 그 원인이 그건데 어떻게 약으로 낫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영적으로 나아야 돼. 그 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 그래서 뉴스타트에 왔어요. 예. 그러니까 영적 치유가 그 사람의 우울증과 그 사람의 고혈압, 예. 육체의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뉴스타트에 와서 드디어 이런 것을 배우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배우니까, 그래서 기도하시오. 하나님이 강력한 영파를 보내시면은, 도망간 마누라가 그 미운 것도 어떻게 해요? 이게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랑할 때는, 오늘은 여기 들어가지 맙시다. 제가 용서의 신학, 용서의 생물학, 용서의 biophysiological process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그때 이것 진짜 결국 하나님의 영파가 와야 되거든. 용서파가 와야 돼. 사랑파가 확 와야 아 그래. 예를 들어서 11조라는 게 다 하나님 건데 90%는 내 거라는데 얼마나 좋소? 이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렇잖아요. 아 그래. 그렇지. 그 여자는 내가 가진 이러한 성격을 도저히 인내하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제. 그래. 살기 위해서 갔는데. 그래서 그런 사고의 전환, 이 탁 와서 용서가 탁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막 밥맛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혈압도 드디어 내려가고 우울증도 없어지고 다시 엔돌핀 유전자 켜지고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버지가 광주에 살아. 광주에서 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치매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매. 그 이 아들이 그 치매가 오면 다 우울해지거든요. 근데 아들이 그때 비디오 테이프를 다 한국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짐에 걸려서 할 일도 없이 이렇게 있다가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보면 잊어버려. 근데 볼 때는 재밌어. 그러니까 또 보고 하다가 짐에가 다 나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들은 그 강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렇죠? 진리의 영이 들어오면은 내 세포는 다시 재생한다고요. 치매는 어떤 사람이 오느냐? 만사 귀찮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의 지배되어 왔던 사람들이 치매가 돼 잘 옵니다. 그래서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닥터 스노든이라고 이 수녀님들을 대상 non-study 수녀 연구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수녀들의 그뭐 음식의 관계든가 예를 들어서 뭐 남부지방 수녀가 치매들 잘 걸리는가 북부지방인가 동부인가 서부인가 뭐 출신 뭐 아무리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분석해봐도 아무 차이가 없어. 결국은 이게 외적 여건이 아니라 내적 문제겠구나. 그래서 일기장을 좀 제출해 주시오. 그래서 일기장을 보니까 확실해. 치매가 일찌감치 온, 즉 내 세포의 재생이 잘 일어나지 않고 죽는 것도 평균 10만 개씩 죽는다고 그랬는데 영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10만 개 안 죽습니다. 2만 개밖에 안 죽고,
아주 뭐예요? 우울하고 맨날 일을 갈고 만사 귀찮고 허무하고 이렇게 살면 18만 개 주고 그러면 2만 개 플러스 18만 개, 20만 개 나누기 2 하면은 10만 개가 평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8만 개씩 죽는 사람이 치매에 잘 걸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18만 개씩 죽는 사람은 결국 뇌세포의 재생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거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수녀들의 일기장이고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것은 이건 뉴욕 타임스입니다. 뉴욕 타임스 1997년 Brain may grow new cells daily. 매일매일 새로운 세포를 뇌에서 생산해낸다. 이게 닥터 칸델 이런 사람들은 다 저 노벨상 수상자들입니다. 닥터 굴드는 프린스턴 대학 학자죠. 뭐 인류들이죠 다. 보면은 쥐를 이렇게 두 그룹으로 여기 네 마리 쥐는 그냥 먹고만 살아. 요새 한국 사람들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 무슨 업을 하고 사십니까? 그러면 밥 먹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밥 먹고 산다. 밥 먹고 사는 사람들 보면 강남에 빌딩이 몇 차가 있고 골프 주로 치고 산다는 뜻이더라고요. 보니까 밥 먹고 산다. 저는 그 옛날에 밥 먹고 산다 그래서 미국 촌놈이 무슨 소린가. 시계는 롤렉스를 끼고 차는 벤츠를 타고 있는데 밥 먹고 산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더라. 자, 여기 지들은 재미있게 살아? 뭐 나게 살아요? 살맛 나게. 재미란 게 맛 아닙니까? 맛 있다는 말이 재미 아닙니까? 만미자에 있을 제자, 그렇죠? 살맛 나게 사는 거야. 얘들은 밥만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 강남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치매 잘 걸립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뇌세포의 재생률을 따져봤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살려가지고 결국 이 뇌를 꺼내가지고 세포의 재생률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여기 살맛나게 사는 쥐들의 뇌세포 재생률은 이만큼 되고 여기 놈들은 요거밖에 안 돼요. 먹는 건 똑같아. 아시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게? 뇌세포 오토로 많이 죽습니다. 왜? 이 동물들은 무료하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거기에 스트레스 안 받아요. 여러분 목장의 말들 보십시오. 한 자리에 딱 서가지고 어떡해요? 두 시간도 좋고 세 시간도 전혀 스트레스 안 받아. 아시겠어요? 우리 사람은 독방에 집어넣어 놓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 몸에 살아있는 기관들을 배열하셨다. 와이프인의 인간관입니다. 예, 철저히 기계적인 관점입니다. 그렇죠? 모든 기능은 놀랍고도 지혜롭게 지음을 받았다. 인간이 그분의 법칙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협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뭐예요? 인간 기계를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지켜주겠다고 서약하셨다. 인간 기계를 다스리는 모든 법칙은 그 기원과 성질과 또한 중요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참으로 거룩하게 여겨져야 한다. 이게 건강신학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지정하신 그분의 법칙들을 무시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기계에 가하는 모든 부주의와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행동과 어떠한 혹사도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다. 영감적인 거죠. 재림신학의 기본이죠.
우리 동서가 저녁에 다 이제 인정을 하겠는데 엘렌 화이트에 대해서 조금 근데 오늘 마침 잘 오셨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단번에 이런 거를 배워야 과연 선지자구나 하는 걸 알죠. 예. 참 그것도 하나님께 인도하셨네. 예. 치유는 오직 위대하신 치유자의 힘. 자,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딱 확실히 해놓고 제 강의한 그대로죠. 그렇죠? 생명파가 유전자를 치유한다. 그러나 뉴스타트라는 기본 뭐요? 여건이 필요하다. 아, 와이프님 꼭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예수님은 자연의 단순한 것들을 어떻게 치료제로서 사용하게 하셨다. 치유는 에너지가 하고 자연의 어떤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무슨 제? 치료제입니다. 아, 치료제. 치료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치료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natural remedy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Natural remedy는 자연에 있는 치료제라는 말입니다. Remedy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Remedy. 보통 일상에서 쓸 때 remedy라는 말은 완화시킨다. remedial.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고통을 완화시켜준다는 뜻입니다. heal하고 다릅니다. 치유하는 거하고 달라요. remedy라는 것은 많이 아픈 것을 뭐요? 덜 아프게 한다. 라는 그런 치료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연 치료제는 결코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힐링 뭐라고 그래요? 힐링 파워, 치유력이라 그러고 그것은 에너지고 치유하는 것은 에너지고 치료하는 것은 뭐예요? 치료제, remedies. 네, 그렇게 그걸 딱 구분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적 사고에서는 사고 속에는 치료제 그러면 그건 뭐예요? 치유제지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힐링 파워,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 에너지에 대하여 망각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육체적, 정신적, 영적. 다 맞아요. 영이 오면은 정신에 뇌파가 생겨서 정신적인 현상이 생기고 정신적인 현상이 육체적인 현상을 반응을 일으킨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우리 구주 예수의 말씀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처방이다. 육체적 질병도 함께 all inclusive 아시겠어요? 이게 재림신앙 육체적인 분야가 하나로 포함되는 신학이 재림신학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이 건강신학을 나중에 다 정말 신학적으로 여러분 그 치유봉사 있죠? 치료봉사? 그 책은 완벽한 건강신학책입니다. 이제 와이프인이 저보다 좀 못한 거는 이런 유전자 이런 걸 모른다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곳곳에 성경절을 인용하시면서 설명하는 것은 이거는 저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끝내준 거죠. 저는 침례 받고 나서 이 치유 봉사를 안고 살았습니다. 이게 막
화장실에 가서 똥 눌 때도 시간이 아까워서 안 되겠어. 치유봉사처럼. 이야,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러느라고 도망간 마누라 미워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되더라고. 예. 우리는 생명을 인간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는다. 우리는 창조주와 구속에 의해서 그분의 것이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능은 다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능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분은,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분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 메틸레이션, 디메틸레이션, 매 순간. 그분은 살아있는 기계가 계속 움직이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홀로 있도록 그냥 방치된다면 우리는 뭐예요? 죽어버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 뉴 에이지나 영혼불멸설은 아니잖아요. 내 혼이, 영혼이 내 속에 있는 한, 그렇죠? 내 혼이 나를 살려놓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자, 이또 치료봉사, 그리스도 자신만이 치유하신다. 아시겠어요? 치유하신다. 치료, 그러나 증세를 완화시키고 좀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치료제를 천연계에 주셨다. 그러니까 정리가 됩니까, 이제? 예.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존케 하고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일하시고 계십니다. 생명을 주는 복음의 감화력 이외에는 아무것도 심령에 도움이 줄 수 없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며 변화시키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자, 성령의 능력이 뭐처럼 전기 충격과 같이 나타나서 모든 뭐요? 신경이, 경락이 안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신경이 생명으로 뭐요? 전육해. 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신경을 통하여 전기 충격처럼 전기파로서, 파장으로서 신경을 통하여 새 생명으로 신경이 전율한다. 아, 이 얼마나 건강신학적인 표현입니까? 그렇죠? 제가 이런 사상이, 저는 이런 사상을 의사로서 가지게 되는 것이요. 의사로서 이 사상을 가지게 되는 것은 굉장히 더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내가 의사가 아니야, 이제는. 그렇잖아요. 내 면허증이 어떻게 해요? 소용이 없어. 이거 의사로서 인정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의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Do we really mean it? I don't think so. 예. 네. 그 위선적 신앙이야. 아시겠어요? 입으로만 하는 신앙이야. 자, 그래서 세속적이며 정욕적인 죽은 상태에서 영적 건강으로, 아, 무선적 회복? 전인적 회복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라.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하고 끝나겠습니다. 말씀은 영어로 뇌 전달이 되고 뇌에서는 전류가 생겨서 이게 전파, 뇌파가 되고 뇌파는 신경을 타고 그 다음에 엔돌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해내서 혈액으로 이 엔돌핀이 신경, 엔돌핀도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입니다.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이 있죠. 그래서 혈액으로 들어가서 결국 세포막에
안테나 수용체에 접촉하게 되고 그러면 그 고유파가 접촉하게 되고 수용체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세포 안에서 고유파의 증폭이 일어나서 그 고유파의 유전자 접촉이 되고 그래서 유전자가 켜지고 그 다음에 생명유지 물질 자연항암제 같은 생명유지 물질이 생산이 되는 이러한 신호 전달 체계.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 체계를 신호 전달 체계라고 부릅니다. Signal Transduction System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영적 신호 전달 체계죠. 그렇죠. 말씀 전달 체계지. 예. 생명 에너지의 전달 체계. 그래서 이 건강 신학이 정립이 돼야 선지자의 선지성이 확립이 됩니다. 건강신학 없이는 선지자의 선지성은 사라집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엘렌 화이트의 탁월한 영성의 특징입니다. 기도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를 이렇게 이 현대 선지자가 있는 남은 교회에 당신의 남은 백성으로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당신의 선지자의 그 선지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기 위하여 이 건강신학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됩니다. 당신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이 이론론적인 당신의 영으로 우리 유전자를 지배한다는 이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 당신의 이 남은 교회 이제 급합니다. 내준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지자에게 주신 이 생명신학, 건강신학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하여 재림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건강신학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정연열을 정비해서 마지막 때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